속에 아쉬운 막을 내리는 드라마 결혼해주세요 지역들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안방 극장을 웃음과 감동으로 이끈 그 드라마 결혼해주세요가 6개월간의 대장정 속에 아쉬운 막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현장 지금 함께하시죠. 정말 많이 실제로 성장한 것 같고요. 부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혼 후 후회하고 있는 김지영, 이종혁 커플의 마지막 촬영 현장인데요. 두 사람의 마지막 결말을 궁금해하는 시민들로 촬영장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이 커플의 결말 살짝 들어볼까요? 선택을요? 네. 시청자분께 돌릴게요. 아, 정말. 운명을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커플이죠. 한상진, 오윤아 커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목전에 두고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오윤아 씨가 파혼을 선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떠한 시련에도 사랑만은 변치 않은 두 사람. 마지막 촬영 현장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걸 보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죠? 됐습니다. 실제로요? 네. 더맨더머예요. 되게 좀 진중한 면이 있어요. 되게 좀 각 팀의 중심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제일 막내 같아요. 근데 중에 되게 베스트 커플상이 있고 최우수 연기상이 있습니다. 오윤아 씨. 네. 어떤 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당연히 최우수 연기상이 네. 네. 아. 그럼 한상진 씨는? 저는 그런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네. 무슨 상을 받나겠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돼요? 결혼해주세요가 낳은 최고의 화제는 숨겨둔 노래 실력을 뽐낸 김지영 씨였죠. 김지영 씨가 드라마에서 한국의 수잔보일이었어요. 닉네임이. 네. 마음에 드셨어요? 네, 아우, 헌송하죠. 네, 헌송하죠. 네, 그만큼 다 빛을 발휘하지 못해서 되게 민망하고요. 아니, 혹시 나도 닉네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 있어요? 이종혁 씨는 엘튼 종이에요. 엘튼 종이에요, 엘튼 종. 엘튼 종. 엘튼 종. 좀 많이 기억에 남는 대사나 아니면 장면이나 우린 신명이 다 이종혁 있어. 씨는 거침없는 독설 때문에 그래. 공공의 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살아봐. 어? 넌 더 당해야 돼. 처절하게 당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 못됐나요? 정말? 너랑 나랑은 너무 리얼하게? 부부가 아닌 그냥 친구로서 너 인생 즐기고 내 인생 즐기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 이게 대사예요 지금? 네. 네, 대사가 있죠.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대사는 말처럼 하는 거. 아니, 좀. 아, 네. 그래서 절대 대본을 외우지 않아요. 현장에서 감으로. 끝만 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 이건 되지 않아. 이거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감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감이 너무 혹시 좋은데. 그러면 이 중에 NG를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이 혹시? 누구겠어요? 이종혁 씨를 계속 놀리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네. 촬영 나니까 네. 슬퍼서 그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정 끼려고요. 아니, 이거 같이 내지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그래요. 네. 다른 작품보다도 아쉬움이 더 많이 남고 기억에 제일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어, 김종 씨 웃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웃어서 그래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힘드실 때는 창밖을 보시고. 사극 버전이에요, 왜? 그리고 저희 드라마. 신화의 미련이 많으세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이래 또 다 픽업은 되죠? 네. 각기 다른 커플들의 결혼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드라마 결혼해주세요. 내일 저녁 그 마지막 이야기까지 많은 기대 바랄게요.